언제나 늘 쉴 틈 없이 뉴스를 쏟아내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특히 다른 언론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는 뉴스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는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도 역시 뉴스를 전해주시는 김소미 씨와 또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위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맞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5월 31일 이스라엘이 아랍국가 중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식품, 농산물, 화장품, 의약품 등 양국 교역 품목의 96%에 대한 관세가 즉각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같은 날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사찰을 피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내부 문서를 훔쳐냈다는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관련 문건과 영상 파일을 다수 게시하면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비밀문서를 훔쳐내 그 정보를 핵사찰 회피 용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에티오피아에서 181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에티오피아에서 총 3,000명의 새로운 이민자를 데려오도록 승인했으며 11월 말까지 알리아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2일 예루살렘에서 제20회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려 7,000명의 시민이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행진에 앞서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400명 이상의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을 해칠 의도가 있다는 혐의로 10명이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2일 예루살렘에서 동성애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7,000여 명이나 모여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동성애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분석 뉴스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이스라엘의 유대 공화주의 시민 수만 명이 국기를 들고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행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날 국기 행진은 이스라엘이 1967년 6.1 전쟁에서 승리해 요르단의 영토였던 동예루살렘을 장악한 것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인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이날 행진 참가자들의 성지 출입을 허용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600여 명의 유대인이 성전산으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비롯한 무슬림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치욕스러운 날에 열리기 때문에 매년 이스라엘 우파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충돌해 왔었는데요. 유대인의 성지 입장에 반발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아라크사 사원 안에서 경찰을 향해 돌과 폭죽을 던졌고 올드시티 곳곳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인해 2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하마스는 깃발 행진의 무슬림 쿼터 진입을 방관할 경우 작년 11일 전쟁 때와 같은 로켓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해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순찰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난 5월 29일 날 예루살렘 데이였어요. 특별히 이날을 예루살렘 데이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기원에 관해서 이제 1967년 3차 중동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명 6.1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계기로 요르단 영토였던 동예루살렘을 이제 수복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예루살렘 시내를 지나다가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를 통과하는데 문제는 그 올드시티에서도 아랍구역을 통과하거든요. 매년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좀 코스를 다른 데로 이렇게 바꿔서 가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이 아랍 구역을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지 또 이번에 그 베네트 총리도 아랍 구역 통과하는 거를 승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통과하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총리가 승인했듯이 그 총리 그 지지 발언에서 또 알 수 있듯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주권과 통치를 강화하는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밟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국토대장정처럼 뭐 힘들긴 하지만 국기훈련이지만 다 국토를 밟아서 이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내 고장, 내 나라의 사랑, 애국심을 이제 고취시키는 행위라고 그 연장선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만큼은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지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정확하게 이제 네 등분이 돼 있는데 유대인 구역과 아랍인 구역, 그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안 구역과 크리스찬 구역. 근데 그 아랍 구역을 유대인들이 통과하는 일이 이제 이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뜨거운 감자인 성전산안으로 26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들어갔다. 저는 이제까지 이런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산 안에서 충돌은 안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시위대하고 경찰하고 이제 잔잔한 그러니까 돌과 폭죽을 던지면서 저항을 했죠. 큰 심각한 유혈 사태는 없었고 그냥 경미한 이제 경범 관련해서 이제 왔다 치고서 약간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예루살렘에 사는 무슬림들은 성전산 안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 365일. 근데 유대인들은 가고 싶어도 이렇게 그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된 시간이 있었거든요. 또 제한된 인원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산에 우리 마음대로 못 가냐 이런 불만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무슬림 방문은 제한적이나 하나 이제 공식 예배와 기도회는 이제 불허되어 있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산에 대한 현상 유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맺은 협약에 의해서 이제 현상 유지 딱 이렇게 룰 세팅을 해놨는데 요거가 그동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속주의와 초정통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용인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여론이 있었으나 최근 이런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이스라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성전산 예배를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을. 그러니까 바뀐 거죠. 예전에는 절반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는 40%고 10%가 이제 무음닥층으로 나왔는데 그 사유가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주권사항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0%의 찬성론자의 3분의 4 정도가 이거는 이스라엘 주권사항이므로 그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프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성전산을 방문하자라는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는 유대인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태어나서 성전산을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그 운동 캠페인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산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군인들의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도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이런 포즈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황금사원 관리인들이 아랍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왜 당신네들이 기도하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내쫓습니다. 그거는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 외국 관광객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기도하거나 그러면 당장 와서 이제 그 막 내쫓죠. 아주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성전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올드시티와 동예루살렘이 6.1 전쟁 이전에는 요르단 영토였다가 6.1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영토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산은 아직도 요르단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제 역사적 배경이 이렇죠.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성전산을 탈환을 했습니다. 수복을 했어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관할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제적 압력,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 완전히 주권화시키지 못하고 요르단에게 이제 관리 책임만 위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와크프라는 이슬람 공공재단한테 관리 책임하고 거기서 이제 시설 관리하고 보안 이런 것만 위임을 한 상태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이스라엘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국법의 이스라엘 영토예요. 그런데
요르단에 대한 성전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다가 이제 요르단한테 맡겨놨으니까 이제 위임한 건데, 최근에는 이게 어떤 형식으로 바뀌냐면 외신들은 이게 일종의 이스라엘이 배려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네들이 관리만 해라. 성전산 너네 3대 모스크고 하니까. 그거 배려가 이제 권리가 돼버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이게 충돌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내법은 이스라엘 영토인데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 영토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산, 지금 이제 황금사원이죠. 그 황금사원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그냥 들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니까 사전에 이제 촬영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전산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통과하는 거는 이스라엘 경찰 쪽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들어가서 촬영하는 거는 또 요르단 쪽 와크프트 그쪽에다 또 허가를 받아 이중으로 이거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아주 그 복잡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예루살렘 대회 때 그 유대인들의 행진이 아랍 구역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이제 막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고 그 아랍 구역을 통과하는데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성전산 안에 무슬림도 바글바글하고 거기에 또 유대인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 충돌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더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뭐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브레이티비에서 화제가 됐던 그 이국과 해법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이스라엘 주권이면 이스라엘 거 아니면 요르단 거면 요르단 거 이렇게 명료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공생하는 관계가 되니까 이건 뭐 무한 반복되는 거죠, 충돌은. 어쨌든 뭐 이스라엘 국민들도 이제는 성전산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점점 거세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또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초 이스라엘 방문을 앞둔 가운데 미국이 이전에 약속했던 팔레스타인 영사관 재개관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떤 외교적 시설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수많은 조치가 있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파트너들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영사관 재개관을 잠시 보류하는 대신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강화 조치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현재 고위급인 국무부 부차관보 하디 암느를 팔레스타인 특사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암느 특사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담당 부서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미 국무장관 및 백악관과 직접 소통하는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재개관을 하려다가 잠시 보류했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사관이? 이게 언제 있었던 거고 왜 또 문을 닫았던 거죠? 먼저 이제 개괄적인 히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지난 2018년이죠. 텔아비브에 있던 주 이스라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네.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팔레스타인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영사관을 폐쇄를 해버렸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에는 있었군요. 그렇죠. 예, 예. 트럼프가 이제 이걸 수도를, 이제 이른바 수도 이전의 인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주권을 이제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영사관을, 팔레스타인 관련 영사관을 재개관을 추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만의 유일한 수도인데 왜 또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주체인 팔레스타인 영사를 또 재개관을 하냐. 국적 또 앞에 나온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또 충돌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해왔고 이거 갖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랑 이제 이스라엘 당국이랑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절충안으로서 이스라엘이 제안한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 중심에 있는 라말라 도시 안에 차라리 거기 사무소를 개설해라. 현재까지는 그게 이제 그런 물밑 협상이 이제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근데 그 미국 영사관을 예루살렘에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그 미국이 영사관을 오픈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 그 충돌도 그렇고 본질은 다 같아요. 결국 이국과 해법 때문에 그런데 이게 수도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영사관을 개설한다는 거는 이제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그 반대 사이드로 그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주권 인정하지 않는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벌묵적으로 이렇게 붕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이 뭐냐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이국과 해법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수용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이스라엘 땅이면 이스라엘 땅이고 뭐 요르단 땅이면 요르단 땅이고 이렇게 되는데
뭐 차라리 선을 긋던지. 근데 이게 이 행보가 왜 복잡하냐면 이걸 이제 편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서울 광화문에다가 주 일본 미 영사관을 설립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이 서울 용산에 주 북한 중국 영사관을 설립한다는 얘기. 이건 대한민국 국적 인정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양립시키겠다고 자꾸 나오는 이국가 해법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조 바이든이 이걸 영사관을 오픈을 하려고 그랬는데 개관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번에 미뤄진 거는 뭐 이스라엘이 워낙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해서 미뤄진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이국가 해법이 이제 주류 언론이나 이제 이런 지식계 이스라엘 이제 이런 정치인들은 이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그 여론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국민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네트 연정의 그 취약성도 한몫하는데 이국가 해법을 추진할 만한 정치적 역량과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국가 해법의 우호적인 베네트 라피드 내각이 좀 수월하고 또 연정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그 오히려 그 강골 공화주의 네트냐후 총리하고 또 상대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국가 해법을 반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협상만 하고 지리멸렬하게 장기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재개관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베네트 총리 정부하고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겁니까? 우리 밑에서는 여러 가지 협상이 오고 간 것 같아요. 보도로서 이제 찔끔찔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연정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하는데 그 이국가 해법 정책 중에 저항이 가장 심한 게 영사관 개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피하고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저항이 덜한 유대인 정착촌 개발 사업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차선책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럼 어떤 의미를 하냐. 그럼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 이원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를 가르는 지역인데 여기다 원래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네트냐후 총리부터. 근데 그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측은 미국 측은 그 반대급부로 팔레스타인 영사관 재개관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이제 카드를 이제 맞교환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3월에 2월에 이런 이후에 보도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가나보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 7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 방문을 하는데 갑자기 지난 6월 1일 날 간츠 국방장관이 그 이원 지구에 대한 유대인 정착 사업을 또 재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선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맞춰보는 중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서로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미국에다 또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불만의 표시가 영사관 그 재개관은 안 되니까 특별한 오피스를 만들었죠. 그 팔레스타인 그 어페어 유니트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미 국무부 고위직인 이제 부차관보가 직접 관장하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이슈를 그러니까 대사나 뭐 국무부 데스크를 중동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제 백악관이나 국무부 장관한테 직보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어페어 유니트하고 영사관하고 뭐 업무는 비슷하겠죠? 똑같은 업무인데 이름만 바꾼 거예요? 똑같은 업무고 이름만 바꾼 건데 이제 대사의 그 통제를 안 받죠. 그러니까 왜냐 그러니까 일부러 특사로 국무부 부차관보 그러니까 고위직이죠. 넘버 2니까 그 자리를 안 친 거죠. 아무 특사를 안 채워서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제 건물은 이제 공식 이게 대사관 산하 부서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건 미국 관할이 있고 이스라엘 뭐 관할 문제는 아니니까. 내부 이제 실국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우회해서 하는데 중량급 인사를 안 쳤다. 고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시그널이죠 팔레스타인한테 우리한테는 중량급 인사를 해서 너네들 챙겨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대회죠. 뭐 그렇게 해서 잘 정리되면 다행이네요. 예, 예. 이제 세 번째 이슈 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발생한 이란 혁명수비대 대령의 암살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민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5월 30일 이스라엘의 보안 관리들은 터키에 체류 중인 100명 이상의 자국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터키와 이란 인근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면서 이란의 위협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임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이란 공작원들이 이스라엘 기업인과 영사관 직원을 공격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암살이 있던 직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보안 당국자들이 암살자를 계속 추적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위대한 순교에 대해 복수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란의 혁명수비대 대령인 사이드 호아에이 암살 사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게 이제 지난 5월 20일 날 테헤란 동부 도심인데요. 거기서 차를 몰던 호아에이 대령이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암살당한 것이죠.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그럼 이 대령이 왜 암살당했냐? 이분의 직책이 이제 재밌어요. IRGC 특수부대 쿠두스군의 이스라엘 요인을 대상으로 암살 납치 테러 해외에서 그걸 총괄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암살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용의자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걸 미국 쪽에서 이거 이스라엘이 그랬다라고 지금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건 이후에 이란의 그 대통령인 에브라임 라이시가 반드시 암살자를 찾아서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이후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터키를 여행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경보를 내렸어요. 아직까지는 이란의 보복으로 보이는 그런 해외에서의 사건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이제 이란 현지 중공영 방송에서 이제 익명의 핵관, 그러니까 익명의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그 대령의 암살 책임 그 연루자들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대부분 보니까 이제 한 5명 정도 이제 공개 수배 사진을 다 공개했는데 대부분 이제 뭐 IDF 전 정보국장, 그 다음에 사이버 전문가, 그 다음에 IDF 산하 이제 8200 정보부대 소속 그 사이버 공작을 한 부대 요원들 5명을 그냥 얼굴을 그냥 확 공개를 했죠. 공개 수배를 한다고. 이들이 테러 여자니까 신고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진이 공개된 사람들은 당분간은 해외여행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란 인근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딱 특별히 이렇게 터키라고 이렇게 나라를 지정했어요. 왜 터키를 지정했을까요? 단순하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관광객이 제일 많이 방문한 지역이 터키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행 경보령을 이제 발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터키가 유엔에다가 더 이상 우리를 터키라고 부르지 마라. 투르키예라고 불러다오. 나라 국명을 바꾸는 그런 지금 바꿨나 봐요? 예, 최근에 이제 유엔 그 대변인에 따르면은 터키의 국호 변경을 신청을 이제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어 발음 규정에 따라 철자를 변경한 것이라고 했고요. 터키를 투르키예. 예, 투르키예로 변경. 왜 터키를 왜 싫어하는 거죠? 터키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영어 단어에서 온 건데 영어에서 터키가 이제 저거잖아요. 칠면조도 있지만은 은어로서 이제 약간 겁쟁이, 패배자, 호구를 할 때 터키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있는 거죠. 그래도 한때 오스만 제국을 또 호령했던 터키 후예인데 그래서 그 변경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듣는 터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거는 같아요. 네. 우선은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그 보복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란이 더 나가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거나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특별히 더 경계 경보 이런 거 내리진 않았습니까? 주로 해외 경보령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뭐 뉴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제 일상적 폭력 선동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요인 암살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보안청이 신베트의 업무 관장이기 때문에 공항 활동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국내에 있는 폭력 선동 집회의 지령은 이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출국자에 한해서 이제 이런 요주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조현영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란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보복 테러를 일으킬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현재에도 이런 바 이제 과거의 매체에도 여러 번 이스라엘 뉴스에 자주 나왔는데 주기적으로 경보를 날려요 이렇게. 그러면 주로 대표적인 게 미인계 공작이거든요. SNS를 통해서 허니트랩이라고 해서 이쁜 여성이 이제 틱톡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해외 나가 있는 이스라엘 사업가나 뭐 이런 관광객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보내고 나서 그걸 찍어가지고 뭐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좀 중요한 인물이라고면은 정보를 캐와라 뭐 납치 착취 등 이런 거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도. 이렇게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목숨을 이렇게 테러하는 거는 더 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더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뭐 SNS로 이렇게 말 걸어오고 그렇죠. 그걸 대답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해외 나가면 좀 이렇게 붕 뜨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해야죠. 준영님은 그런 틱톡 안 오죠? 안 옵니다. 예, 다행이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왜 안 올까요? 모르겠어요.